여러분, 오늘은 인스턴트 팟으로 수육을 할 텐데요. 이번에는 한약재 대신에 쌍화탕을 사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. 쌍화탕 준비해 주시고요. 다른 재료들은 평소 때와 같이 대파, 양파, 마늘, 생강, 월계수, 커피, 소주, 통후추, 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고기 넣고요, 통째로. 고기 넣으시고 그냥 무랑 뭐 이렇게 대충 양파랑 파도 그냥 넣으세요. 그 다음에 생강 넣으시고 네, 여기 마늘 그 다음에 월계수 잎도 넣었어요. 여기 통후추 넣고요. 소주도 좀 넣을게요. 커피도 조금만 넣을게요. 쌍화탕도 넣습니다. 쌍화탕 하나 넣었어요. 물도 넣습니다. 인스턴트 팟은요, 압력이라서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. 요 정도만 해서 조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재료 다 넣었으니까요, 뚜껑 덮으시고요. 실링 밸브도 잠가주시고, 그 다음에 프레셔 쿡으로 20분만 할게요. 20분. 너무 많이 하면은요, 죽될 것 같아요. 20분만 하고 킵 멈추면 시작입니다. 네,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압력 배출도 다 빠졌고요.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탱글탱글 잘 삶아졌네요. 탱글탱글 잘 삶아졌습니다. 자, 여러분, 수육 김치를 만들 건데요. 일단은요, 물을 절일 거예요. 소금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올리고당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. 골고루 잘 섞어서요, 1시간 정도 절입니다. 1시간 뒤에 이렇게 보시면 낭창낭창하게 말랑말랑하게 잘 절여졌으면 물기를 꽉 짜주세요. 물기를 아주 꽉 짜줘야지만 오도독 해진답니다. 네, 물을 다 짰으면요, 물을 꼭 짜면 짤수록 더 오도독 해지는데 제가 아구 힘이 좀 약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가지고요, 물을 드릴게요. 왜냐면 저는 고춧가루를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아까워서 막 마음대로 못 써요.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고춧가루를 좀 이렇게 해두면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놔두겠습니다. 자, 이제 고추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요, 새우젓 한 큰술과 생강 조금만 넣어주세요. 마늘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. 다진파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, 청양고추도 하나 쫑쫑 썰어 넣어주세요. 깨소금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이제 잘 버무려 주시면요, 맛있는 보쌈 무김치 완성입니다. 맛있는 수육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인스턴트 팟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빨리 되고 좋네요. 자, 수육을 한번 완전히 탱글탱글 엄청 맛있겠죠? 양념, 무. 저는 무를 좀 굵게 하는 걸 좋아해요.
자,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잡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고요. 고소하고 정말 부드러우면서 맛있습니다. 부드러우면서 탱글해요. 완전 대박입니다. 오징어 젓갈. 자, 이번에는 장아찌, 마늘 장아찌. 여러분, 쌍화탕 수육 정말 누린내 하나도 없고요.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탱글탱글하니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쌍화탕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여러가지 재료가 없을 때는요, 쌍화탕이랑 커피, 된장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쌍화탕 수육 정말 맛있으니까요, 꼭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